오늘은 뼈와 간 신장 질환에 유효한 효과가 작용하는 딱촉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딱촉나무는 줄기를 꺾으면 딱하면서 소리가 나고 잎을 비비면 파향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폭죽을 터뜨려 악기를 쫓기 위해서 민속 행사로 이때 총알로 썼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집안에서 이 나무를 태우면 불행을 가져오지만 나뭇가지를 집안에 걸어두면 병이 걸리지 않고 사악기가 집안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촉나무를 젖골목이라고 흔하게 부르는데 이는 뼈가 부러졌을 때 뼈를 붙여주는 뜻이 있고 여러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좋다 해서 이 나무를 약상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국내에 자생하는 젖골목의 종류에는 덧나무와 지렁구나무, 마로줌떼나무, 딱촉나무 등이 대표적인 뼈 건강에 좋은 젖골목으로 통합니다. 이 식물들은 모두 빨갛게 열매를 맺는 게 큰 특징이고 꽃도 매우 아름다우며 관상가치가 우수해서 최근에는 약용뿐만 아니라 정원수로 널리 활용 중에 있기도 합니다. 딱촉나무는 전국에 분포해 있고 주로 산골짜기나 계곡가에 습이 어느 정도 있는 야산과 산중턱에 가시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미는 단맛과 쓴맛이 느껴지고 따뜻하면서 평안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과 신장, 소장 및 대장에 들어가고 전초에는 사포닌과 리놀렌산, 비타민C 다량의 지방산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꽃과 열매에는 땀을 잘 나게 해주는 배당체 성분과 루틴, 수지, 콜린 정류, 탄닌, 유기산, 3분이그린 등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딱촉나무 추출물은 마우스의 초산으로 인한 경련 반응과 모세혈관 투과성 증가를 억제시키고 시험관 복강주사로 젖골목을 투여하면 발바닥 종창에 대해서 뚜렷한 억제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양리연구를 통하여 젖골목의 가지에는 골질 감소 억제작용이 있고 뿌리에는 진경과 진통 항염 등의 작용이 밝혀져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논문자료에는 나뭇잎과 줄기 추출물은 페놀 함량에서 93.6%와 90.6%로 비타민C보다 우수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열매에는 항종양 활성과 면역력 증강,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및 항노화 작용이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딱촉나무를 달여서 먹으면 통증과 아픔을 멈출 수가 있고 소변을 잘 나오며 출혈 증상과 염증을 잘 삭혀주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운순환을 촉진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각기병과 통풍으로 인한 풍습성 관절염, 팔다리가 여기저기 아프면서 부어오르는 부종을 줄여줄 때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간에서는 무릎 관절염과 신경통, 특히 허리디스크에 사용하면 신통하리만큼 잘 낫는다고 하며 많은 치료 사례와 소문들이 무성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불의의 사고로 인한 뼈 골절상과 타박상, 힘줄이나 근육 등의 인대 손상을 크게 입었을 때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골다공증에 좋고 정상적인 뼈에서 석회가 탈실되어 생기면서 통증이 따르는 골연화증 치료에 효과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딱촉나무는 이런 뼈질환을 입증하는 실험 자료들이 국내 논문과 임상을 통해서 실제 많이 밝혀진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생지의 제2형 콜라겐 유발이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조사에서 무릎관절에서 윤활관절 세포를 적출하고 30마리의 암컷 생지를 10마리씩 발두께의 변화와 윤활관절 절편의 조직학적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백질 면역조절제로서 발현 억제 효과가 의존적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발두께의 윤활관절도 조직학적 변화로 인해 뚜렷하게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딱촉나무 추출물은 윤활막에서 발현의 억제가 명확하게 관찰이 되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조직 손상을 완화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딱촉나무는 정상 간세포의 유발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 생존율 증가 및 미토콘드리아막 전위의 회복을 나타냈다는 실험 내용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젖골목 추출물은 항산화 활성을 통해서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보호 효과를 갖는 치료제로 사려된다는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딱촉나무는 간장과 심신을 보호해서 알코올을 해독하는 작용이 강하다 보니 술을 과하게 마실 경우 주독과 술독을 풀어줄 때 사용하면 효과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간과 간염, 간경화, 황달 등의 간질환 예방에 많이 쓰기도 하며 한 달간 복용해서 간염을 완치한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민간에서는 배에 물이 고인 현상과 신장염을 치료한 경험이 있었고 구내염, 인후염, 산후빈혈, 대장출혈 등을 잘 낫게 해줍니다. 그리고 만성기관지와 천식편도선염 두통에도 효과가 좋으며 외용제로 아토피와 습진, 상처, 화상 등의 피부질환에도 효능이 따르게 됩니다. 식용으로 봄철에는 어린 새순을 뜯어서 살짝 데친 다음에 물로 가볍게 우려낸 후 나물로 무쳐 먹을 수가 있고 또는 튀김가루나 밀가루를 무쳐서 튀겨 먹어도 맛이 좋습니다. 약용으로는 잎과 가지 줄기를 잘라서 그늘이나 햇볕에 말린 다음에 잘게 썬 후 약재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30에서 50g 정도를 물 한 대를 붓고 물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달여서 하루 3번씩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량으로 사용 시에는 5에서 10g을 물에 달여 3회씩 나누어 먹어도 되고 외용제로 사용할 때는 가지 달인 물로 씻거나 찜질을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개운해집니다. 꽃이나 잎은 따로 채취해서 그늘에 말린 다음에 3~5g 정도를 물에 달여 마시면 맛과 향이 좋고 건강에도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 빨갛게 익은 열매는 35도의 술에 담궈서 6개월 정도 서늘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식사 후에 한두 잔씩 마시면 부족한 원기 및 정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딱총나무는 평안 성질을 가져서 어느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지만 과다 복용하면 토하거나 설사를 일으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며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작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임산부는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